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하신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 범죄입니다. 대통령께서 절차 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빳빳한 투표용지나 배추잎 이런 욕이 이런 소리 들으면은 실소를 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건선거 이야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 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되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또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장동 게이트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못해서 빈축을 사더니 이제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마저도 대통령의 엄중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고 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하신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여가부에서 이미 두 개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 범죄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